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멋진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가끔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그걸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메모하고 일기 쓰고, 어쨌든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짧은 글을 쓰는 버릇이 있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자주 할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잘 찾아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자연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자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를 끌고 나가는 방향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일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대단히 이제 호감과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니까, 대단히 일하는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요, 사실. 일 중에 루틴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제 유튜브 하나뿐이고요. 다른 거는 뭐 컨설팅이나 기업 강연이나 뭐책 쓰는 거나 뭐 어떤 다른 컨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속 그 어떤 이제 그런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일이 계속 바뀌는 어떤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멋진 사람이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자 잘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혼자 잘 지내야 주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남의 의견이나 판단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잘 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래야 나 중심에 탄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자, 혼자 잘 지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재미있는 나 홀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나 혼자 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내 추억을 내가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매주 수요일엔 나 혼자 논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날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뭐 사람들하고 모임도 가야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무조건 수요일 날은 나 혼자 논다,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빠서 그렇게 못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일주일에 하루는 낯선 동네에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낯선 동네를 하나씩 이제 돌아다니는 게저 혼자와의 데이트,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어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됐었어요, 그게. 그 낯선 거리, 뭐 서촌, 뭐 망원동, 요새 많잖아요. 뭐 연남동, 이런 좋은 동네들, 이제 좋은 카페 가서 이제 좋은 차 마시고 혼자 뭐 이제 그런 뭐 바나 아니면 카페에서 책 읽으면서 혼자 생각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거리를 걷고, 이제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혼자 잘 지내는 마음의 근력을 대단히 그때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추억은 남하고만 만드는 게 아니죠. 나 홀로 만드는 추억이 사실 나중에까지 남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혼자 그때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혼자 시간을 보냈던 그때의 추억이 지금 대단히 많은 이제 자양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의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재미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인상적이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어디,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나 혼자, 어떤 이제 좀, 나 홀로의 추억을 만들면서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뭐, 전람회를 가든, 콘서트를 가든, 아니면 혼자 이제 드라이브를 가든,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어떤 에너지를 줄 거예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갈거 아니에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가니까. 혼자 있는 건 그렇게 주유하는 거, 자동차에 주유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야 성장하는 거고요. 친구들 왜 모임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몰려 다니고 이래야 되는 시간들도 있죠.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근데 좋아서 몰려 다닐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몰려 다닐 때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유로워지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연수원을 가는데, 저는 이제 리더십 강의를 간 거였고,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햇빛 쏘이면서 조금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딴 팀이. 근데 신입사원들이 한 몇십 명이 쭉다 같이 모여서 막 커피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딱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뭔가 하면, 저 신입사원들이 전원 다저 시간을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자기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자기 혼자 좀, 교육이란 게 대단히 힘들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사실 교육이 더 힘든 건데, 자기 혼자서 좀 이제 뭐 산책도 하고 아니면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졸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좀 앉아있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휴식처럼 누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저기 모여서 다 하하호호 하는 저 상황에 붙들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소외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사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몰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것에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나의 이제 사고 패턴이 뭔가 하면, 자, 나는 이제 지금부터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루틴에 강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루틴을 대단히 잘, 정말 이렇게 잘 짜놓는 거죠. 자기의 이제 하루 일과에. 여러분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루틴에 강한 사람은 생활 자체의 구조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루틴에 강한 사람이 왜 좋은가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남들은 100을 쓸 에너지를 나는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50만 갖고도 그 충분히 이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글을 쓰는 루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 강연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영상도 자주자주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기업 뭐 사보나 이런 데 기고문도 써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하루에 4시간의 루틴을 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오후에 있는 날은 오전에 그 4시간, 뭐 아침 8시부터 이제 4시간의 루틴을 다 채우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채우든 뭐 사무실에서 채우든 집에서 채우든 간에. 그렇게 하고 뭐 강의가 또 있는 날은 뭐 아침 강의 같으면 뭐 저녁 때,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루틴.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글을 쓰는 게 제가 이제 이 많은 일들을 무리 없이 돌리고 있는 이제 이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루틴, 4시간의 글을 어쨌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루틴이 남들은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루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루틴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운동하는 루틴, 뭐 공부하는 루틴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일단 운동화 신고 뛰어나간다. 뭐 이것도 루틴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해야지라고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 결심하는 것보다 대단히 적은 에너지로 가능하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게,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게 루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를 정말 성장시키고 나한테 대단히 유익한 루틴이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루틴을 늘 반복하는 거, 그리고 좋은 루틴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대단히 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음 근육을 키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근육을 키우는 연습은 어떤 건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보지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우면 지가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마음 근육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어떤 이제 도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스로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작은 것부터, 작은 도전부터 그냥 스스럼 없이 탁딱 치고 해보지 뭐 라고 일단 말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단히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엔 더큰 거를 해보지 뭐, 안될게뭐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내 중심을 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 근육이 그야말로 이제 튼튼하지가 않은 거죠. 저 사람도 했는데 해봐,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니,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한 건데 내가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책임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점점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는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난 좌절하지 않을 거야. 뭐 잘못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인정. 자, 수습하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제 뜻대로 잘안 됐을 때,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제 이런 어떤 소통 강사이기도 하고, 자기계발, 뭐,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지만, 전들 뭐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때도 있죠. 근데 뭔가 이제 제, 너무 속상하게 제 뜻대로 너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제 그 영상 제목을 정확히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허들 경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허들 경기에서 이제 허들을 막 계속 뛰어오면서 이제 육상선수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어떤 그한 선수가 허들을 두 번째 정도에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정말 0.1초도 거기에 그냥 넘어진 채 있지 않고 넘어지자마자 고무공처럼 그냥 팍 튕겨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수를 앞에 나갔잖아요. 결국 미친 듯이 달려가고 1등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저는 봐요.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제 뜻대로 안 됐을 때는. 그럼 대단히 힘이 돼요. 그러면, 아이, 그래. 저렇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만약에 엎어졌어요? 그러면, 뭐또 매출이 굉장히 막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뭐, 그걸 누구 책임이냐? 어디가 잘못했냐? 이렇게, 난안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고, 그래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럼 그냥 바로 다시. 그럼 그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자, 그 다음 매출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이 솔루션에 대해서 다들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정말 이제 어떤 상황에도, 요즘 그리고 특히 정말 너무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다들 그러시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도대체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상황은 다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난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내 마음을 스스로 훈련해야 되나,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튼튼하게 하셔서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